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습지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17부터 19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18로 왔습니다. 18에서는 자꾸 욕을 하는 것 같네. 시작부터 욕을 받고 시작을 하네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98에서 101쪽, 학습지는 18쪽입니다. 자, 그래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살펴봤었죠?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후에 미국과의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겹쳐 있고요. 그 사이에 개화정책, 우리가 이제 조선이 뭔가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양의 문물들을 수용하는 그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이 단순히 어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어지기만 했던 건 아닌가 보네요. 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개화정책의 추진,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반발, 이런 주제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등장을 시켜보면요. 저번 시간에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내용을 봤다면,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를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개화파들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개화파들이 많이 정부에 진출한 상태에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개화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 반발이 없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발로서 임오군란과 그 임오군란의 결과로 맺어진 청나라와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요 조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발 두 번째로, 자, 통상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으로 이어지는 요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지에 있는 순서대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뒤죽박죽까지는 아니고 잠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화파가 형성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 시기에 어떠한 세계사적 흐름이라고 할까요? 넓게는 아니고 동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연표를 살펴보면요, 오늘 살펴보는 건 개화정책과 반발이라고 봤을 때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개화정책의 추진 중심 기구를 설치하는 모습으로부터 쭉 개화정책이 추진되다가 임오군란이 발생하는 모습,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까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 내가 방금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좀 살펴보겠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청나라와 일본의 상황입니다. 청나라와 일본도 이 시기에, 어쨌든 일본은 언급을 했었죠. 일본은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문을 열었고요. 청나라는 영국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차근차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도 근대화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청의 방향과 일본의 방향이 좀 달랐다는 거죠. 청과 일본의 근대화 추진 방향은? 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난데없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들, 이 청과 일본이 먼저 하고 있었던 이 근대화 운동의 방향, 근대화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선의 개화파들도 우리 청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 근대화 개혁 운동을 우리는 양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모 운동. 이 양모 운동의 기본 핵심 정신은 뭐냐면 이겁니다. 중체 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줄이 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자, 중체 서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몸체는 그대로 냅두고 서양의 기술들을 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것, 중국의 정신,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은 냅두되 서쪽의 문물들 중에 우리가 활용할 게 있으면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중체서용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은
수용하지 않는 거죠. 중추의 소용이라고 하는 요 가치관 속에서는요.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국가 체제의 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런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1868년인데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죠.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천황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조선에다가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뭔가 둘의 협의 없이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서계 문제가 발생했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은 어떤 정신 속에서 일어난 거냐? 문명개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명개화. 문명. 그러면 문명, 여러분 사실 문명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문명의 반대말은 야만입니다. 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야만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적으로 저들의 것들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문명의 상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바로 문명괴화론이죠. 그래서 단순히 서양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정치, 제도까지 완전하게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헌법을 만들면서 입헌군주제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군대 국민 국가로 국가 체제를 바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나라의 상황, 일본의 상황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개화파가 분화되고 개화파가 어떠한 서로 이야기들이 달라지게 되는 과정에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따가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각 국가에 사절단들을 보내는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예를 들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를 보낸다거나 미국의 보빙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사절단 얘기가 나왔었죠. 이따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건데요. 봐봐요. 일본의 사절단으로 간 사람, 청의 사절단으로 간 사람, 그래서 청의 것들을 보고 온 사람, 일본의 것을 보고 온 사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도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우개가 없어요. 잠시만요. 잘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시작하니까 막 마이크 줄도 끼고 막 지우개도 없고 그러네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개화파가 형성되고 개화 사상이 확산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였죠. 오경석, 이 사람 통역관입니다. 유홍기, 이 사람은 의관이에요. 의관. 의사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소위 통상 개화론자라고 부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에서 김옥균이나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화파가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화파들도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청나라의 모델로 잡을 수도 있고 일본을 모델로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개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화 상상이 확산되어가는 모습,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화사상,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4대 이런 것들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 어떤 사람은 서양의 제도까지 받아들이는 건 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제도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화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그러면 이 개화파들이 정권의 중심, 가장 높은 고위 관직들을 차지하면서 정권을 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에서 그 정책들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화파들이 형성되는 모습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개화파들이 나중에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뉘게 될 겁니다. 개화파들의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되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개화를 추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일본에 보낸 사절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뭐라 그랬죠? 수신사라고 합니다.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를 그러면 왜 파견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한 이후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신사를 여러 차례 보내게 되는데요. 일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일본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변화한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수신사를 파견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배우러 간 거죠. 수신사. 한번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공부를 하러. 거기 이제 공부를 하러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신사 하면 좀 같이 떠올라줘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왔었죠? 이거 떠올라줘야 돼요. 이제 나중에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어디와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나라의 입장이 잘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미 소호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어떤 것들을,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떠올리는 것들 한번 같이 떠올려 보세요. 마인드맵 그리듯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기존의 의정부, 육조 이런 전통적인 기구 가지고는, 전통적인 정치기구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로서 여기는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여기 제목에도 써있는,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죠. 통리 기무 아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문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아문이라고 하면요, 한자로 이것 자체가 어떤 기구, 기관, 관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리 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리 기무아문이 개화 정책에 있어서는 최고 총괄 기구가 되고요. 이 통리 기무아문 밑에 12개의 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의정부 밑에 6조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분야별로 12개의 12사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개화파들 을 등용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뭘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자, 요게 이제 1880년입니다. 이거 1880년에 이제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개화 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집어넣어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뒷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 추가하진 않을게요. 일단 여기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기에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서양의 과학기술, 서양의 기술, 어떤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 여기 두 번째입니다. 군사제도, 국방령,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군사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군사제도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군사제도를요. 뭘 설치를 하게 되면 별, 기, 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별기군. 별무반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별무반이랑요. 별기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신식군대죠. 신식군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별기군에 일본인 교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이제 교육을 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식군대를 만들었으면 구식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식군인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빨간색으로 쓰면 뭔가 너무 중요해 보이죠? 원래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의 군사제도라고 하면 제일 중심이 되는 기구가 오이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영. 여기를 두 개, 이영으로 통폐합합니다. 이영으로 통폐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식군대는 오히려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별기군 있죠, 별기군. 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에 대해서 대우해주는 것들을 보면 구식군인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쟤네들만 잘해줘?
라고 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99년들은 뭔가 월급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여기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별 대우들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될 임오군란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개화정책의 군사제도 개편으로서 별기군이 설치되었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서 이 개화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각 국에 청나라에 가서도 청나라의 모습 배워오고 미국 것도 배워오고 일본 것도 배워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절단들을 보내는 모습들이 개화정책의 추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도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청나라에 영선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요. 그래서 이 청나라는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중체서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중체서용을 어떤 사상으로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배워오는 건 청나라가 받아들인 어떤 근대적인 무기, 근대적인 과학기술, 공장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무기 제조기술이라던가 군사훈련법이라던가 이런 기술들과 관련된 것들을 습득하려는 목적으로 영선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겨요.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게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1883년 그럼 중간에 뭔가 이 시기가 아직 좀 떠 있는 거죠. 188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임오군란이 발생을 하면서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뭔가 중도 하차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들이 갔을 때 중도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나 훈련법 같은 걸 충분히 배워왔고요. 그래서 이 영선사로 갔던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기술자들 이런 기술자들이 배워온 기술을 토대로 근대적인 무기 공장인 기기창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1883년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영선사 파견이 결국에 나중에 우리의 개화정책에서의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일본도 좀 배워야겠죠. 수신사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실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개화정책을 어떻게 더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때쯤이 81년이니까 언제냐면요. 미국이랑 조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랑 이미 조약을 체결해 놨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정보도 일본에 가면 좀 더 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다른 이름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조사 희철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절단의 종류가 두 가지죠. 수신사도 보냈었고 중간에 뭔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 희철단도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좀 웃긴 게요. 이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할 때요. 뭔가 사절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면 대대적으로 보낼 것 같잖아. 몰래 보내요. 이들을 암행어사로 임명을 시켜가지고 몰래 가도록 해서 이제 부산을 통해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일본으로. 왜 그러냐면 요 때가 언제냐면 요 얘기했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조선 책략이 결국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반발이 엄청 심했다 그랬죠. 그 반발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 개화 반대,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 한창일 때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우리 일본에 조선시찰단 보낼 건데 라고 했으면 그 반대가 터져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몰래 보내죠. 몰래. 그래서 목적이 뭐야? 일본의 정세를 파악을 하고 개화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자. 미국과 수교할 건데 이 미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으로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일본을 보고 나서 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개화파로 전향하는 이런 개화파의 세력이 강해지는 이런 부차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절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본에 파견한 거 수신사 있죠? 뭐 강화도 조약이 끝나고 나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차 수신사 여기 있는 요 정보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 방금 봤던 거죠? 조사시찰단도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미국으로 보냈던 거 보빙사고요. 무슨 조약 이후에? 조미소통상조약 이후에 보냈던 사절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뭐 배우러? 근대 무기제조기술, 군사훈련법 등 이런 기술을 습득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갔다 와서, 물론 중도에 끝나긴 하지만 갔다 와서 결국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거를 살펴보면 지금 시기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기상으로 쭉 만약에 가고 있다고 치면 요 중간에 이모군란이 있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죠, 이모군란. 자, 이 이모군란이 이제 1882년인데 요 이모군란이 발생을 합니다. 요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고도 개화정책은 계속 이어져요. 요거를 빨리 수습을 하고 개화정책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기는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개화정책이 이모군란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개화정책들까지 한 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기를 중간으로 돌아가서 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모군란을 보러 갈 겁니다. 이모군란이 뭔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지 순서랑 다를 거라 그랬죠. 학습지 순서는 요거 보고 나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학습지 뒤집으시고요. 학습지 뒤에 있는 이모군란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이모군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이모군란이 도대체 뭐냐? 이모군란이 자, 이모군란 99인과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1882년입니다. 역시 불안한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안 하던 연도를 쓰나? 그냥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딱히 뭐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확실히 근현대사로 가면 갈수록 연도를 알면 편하긴 편해요. 근데 어찌 되었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자꾸 눈에 보이도록 뭔가 신경 거슬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단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경제 침략. 자, 봐봐.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도 솔직히 이 사람들도 그냥 서민들이에요. 이 99인들도. 이 서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근데 그 경제 침략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양곡, 쌀, 잡곡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 일, 무역, 규칙이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저번 시간 복습을 잘한 겁니다. 안 떠올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떠오르면 되죠. 자, 조, 일, 무역, 규칙에 보면은 무제한으로 양곡이 유출될 수 있도록 뭔가 제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년에 걸쳐서 양곡 유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자꾸 쌀이랑 잡곡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도시 하층민 그리고 일반 서민인 군인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기 너무 어렵죠. 생활고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분노가 마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분노. 자, 근데 어쨌든 이모군란은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잖아요. 군인들이 일으킨 난. 근데 그래서 이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앞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가고 있었고요. 이 개화정책 추진 가운데 군사제도 개편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별기군들은 신식군대로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인 교관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한편으로 여기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99인들에게 나갈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을 거고 이 99인들, 이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시점에 99인들에게 주어야 할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려있었어요. 13개월치. 13개월이면 1년 1개월이죠. 저는 못 참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월급을 13개월이 밀렸다? 못 참죠. 못 참죠. 근데 봐봐. 이 99인들이 13개월이 월급이 밀려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1개월치라도 주겠다라고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어쨌든 쌀이나 이런 미국 화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선해청에서 이제 한 달치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안에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겨 막 이런 것들이 반이 있었던 거예요. 겨가 뭐예요? 막 쌀 껍질 이런 거죠. 그런 것들 막 모래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못 참아. 난 못 참아요. 나도 못 참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터져 나온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99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그 방금 13개월에 월급이 밀려 있는데 봉급이 밀려 있는데 1개월치에도 막 쌀이랑 겨랑 모래랑 섞여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일으킨 어떤 그런 사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촉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개 과정을 한번 보면요. 지금 개화 정책이 추진되던 중이었잖아. 개화 정책이. 99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99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왜냐면 봐봐. 이 99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이들 그냥 이대로 봉기를 일으켜서 쭉 밀고 가면 반란군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흥선대원군에게 어떤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서의 지지 요청. 흥선대원군에게 도와달라고 헬프 요청을 하고요. 흥선대원군은 오케이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오케이 하게 되고요. 이 도시 하층민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건 이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봉기에 어느 정도 가담을 하는 거죠. 이 도시 하층민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또 뭐도 힘들었냐면 얘들아 개화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럼 이것저것 설치도 하고 기구도 만들고 기술도 받아들이고 문물도 수용하고 하면 다 뭐예요? 그게 돈이죠. 이 돈 어디서 나와요? 세금이죠. 세금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양곡 유출로 쌀값도 폭등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세금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이들도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어딥니까? 정부 고위 관리들 누구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들을 이런 차별 대우하고 있는 우리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정부 고위 관리들 그리고 특히 99인들의 목표 어디? 일본 막 일본 지금 자신들과 반대되고 있는 신식군대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도시 하층민들 입장에서도 일본 눈에 가시에 왜? 지금 쌀값 폭등의 주범이잖아요.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곳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도 지금 상황 판단을 봤어요. 상황을 보니까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를 불러서 아빠한테 잠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잠깐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개화정책을 모조리 취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조리 취소시키고 아까 99대들 다시 부활시키고 별기군 폐지하고 라고 하는 그 잠깐 동안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민씨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민씨 정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외척이에요. 외척. 고종의 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명성황후죠. 그 명성황후가 민씨예요. 여흥 민씨. 그래서 그 명성황후의 일가 친척들이 엄청나게 집권해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민씨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씨 정권 계열에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에게 지금 우리의 나라에 군란이 일어났다.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청나라에 어느 사절단이 가 있었을 때일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영선사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이 영산사로 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름은 보게 될 겁니다. 김윤식과 어윤중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청나라 군대에게 얘기를 해달라. 우리나라에 군란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만으로 막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손쉽게 군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왜? 이 당시에 지금 흥선대원군이 잠깐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군란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갑니다. 청나라로 납치해 가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 보이죠? 어휴, 지금 칠판이 너무 더럽네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임오군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전개 과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중간에 이런 흥선대원군이 잠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왜 갑자기 나중에 막 문제 풀거나 나중에 공부하는데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왜 나와? 흥선대원 끝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청의 군대가 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은 여기서부터 이제 무언가 조선이 확실하게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 청군이 개입하면서부터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풀지 못하고 외부의 손을 벌리게 되었을 때 과연 국가가 국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움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어쨌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받아들여줄 때 그게 공짜겠어요? 아니죠. 공짜가 아니지 않을까요? 공짜가 아닌 게 당연하겠죠. 자, 임오군란의 결과와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과도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고 청나라와도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본과 체결하게 되는 조약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은 배상금 지불하고요. 왜? 일본 공사관 불타고 막 엄청 피해를 많이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왜? 임오군란의 어떤 일으킨 군인들과 하층민, 도시 하층민들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일본 공사관이었죠. 일본인들도 피해를 많이 받고 배상금 내놔라. 그다음에 우리 공사관 다시 공격받지 않으리란 법 있냐? 공사관에다가 우리가 못 믿겠다. 경비병 주둔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일본 군대가 조선의 땅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소규모라 할지라도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 사료로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국은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어서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주도록 한다. 제5관 보세요.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을 두어서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임오군란의 결과로 이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편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어쨌든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청나라와는 자, 조약 이름 깁니다. 한번 읽으면서 써보세요.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래서 보면 조선과 청이 맺은 거고요. 상민, 그냥 일반적인 뭐 상인들이라든가 백성들이 어떤 무역을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조항들을 써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조약이라고 안 되어 있죠. 장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나중에 경제적 침략, 경제 파트에서도 더 길게, 더 분량 있게 다룰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 조약이라고 하지도 않고 장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청나라는 이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걸 원한 거냐면 조선을 속국화시키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이 임오군란으로 개입을 했고 청의 군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선에. 그대로 냅둬요. 그대로 냅두면서 사실상 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속국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임오군란을 기점으로. 청군이 개입을 했으니까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내용을 보면요, 조선을 청해 속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 속방이 속국이란 뜻입니다. 이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나라 방자. 그래서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다. 속방을 너희들 잘해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국과 똑같이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등한 관계로서 맺는 게 아니라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왜 맺는 거야? 속국을 우대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이 밑에 있는 중요 조항들은 나중에 경제적 침략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임오군란 이후에 일본과의 조약은 기억하시면 되고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자 그리고 임오군란을 막아주자 청나라가 요구한 건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청의 의도는 뭐예요? 결국 조선을 속국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 청의 간섭이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를.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속국으로 만들고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을 합니다. 고문을 파견해요. 그래서 내부 정치와 관련된 고문으로서 마건상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외교 고문으로서 당시에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오군란의 결과와 영향.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자, 임오군란의 결과. 조선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어요? 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죠. 영향력이 커진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질 게 지금 불보듯이 뻔하고 그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가운데 청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청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로 개화파들이 입장이 달라지게 돼요. 내부적인 입장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임오군란 이후에 어떻게 된다? 개화파가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개화파가 두 개의 분류,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학습지 19에서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나라? 청나라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조선에서 내정 간섭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고 학습지 19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까지 엮어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끝 아니에요. 지금 설렜죠? 아니에요. 잠깐 화면 전환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위정척사 운동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정척사 운동 살펴볼게요. 여러분 설렜죠? 설레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와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기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이거 위정척사 운동에. 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위정척사 운동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위정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뭐냐? 정, 바른 것을 위, 지키다. 호위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지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척사는 뭐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간사한 것, 사악한 것을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그러면 지켜야 할 바른 것은 무엇이고 배척해야 할 사악한 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위정척사 운동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위정척사파, 이 보수적 유생층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바른 것, 지켜야 할 바른 것 뭐야? 조선의 유교적 전통질서. 우리의 것, 우리의 유교, 우리의 전통 질서라고 하는 걸 지켜야 한다. 그럼 사악한 것 이제 대충 느낌 오죠? 서양의 것. 자, 보세요. 간사한 것 뭐야? 이 유교 전통에 배치되는 천주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악한 학문이라고 해서 사학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주교, 서양 문화 이런 것들 안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사하고 사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그래 더 나아가서 서양과 일본의 의도는 침략이다. 이들 침략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유생층들입니다. 유교를 공부한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을 신봉하는. 그래서 서양 일본을
조선의 유교 문화를 일으키는 뭐다? 오랑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랑캐를 배척하고 우리 조선의 유교적 전통 문화를 지켜내고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 척사 운동의 흐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상 반대 운동 시기입니다. 통상 반대 운동 시기. 자, 그럼 뭐예요? 통상, 서양과 교역 통상하지 말자라는 운동이고요. 병인양요를 전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병인양요 전후니까 이때에 왕은 고종이지만 집권은 누가 하고 있는 시기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죠. 이 흥선대원군은 초반에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연결도 고민해봤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병인박해라는 사건을 일으켰고 결국 흥선대원군의 전체적인 외교 방침은 뭡니까?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위정척사 운동 계열의 이 통상반대 운동과 당시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의 외교 방침은 일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고 있다고요. 서로 통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정부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럴 거 없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도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자, 그럼 어떤 주장인지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게 당시 이제 이항로라고 하는 사람의 척화 주전론인데요.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가 일으키는 화 재앙이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 이게 천주교라던가 서양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어라. 굉장히 과격하죠.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 병사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 적이 누구예요? 서양 오랑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척화주전론이 무슨 뜻입니까? 척화, 그들과 화친하는 것을 배척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주장입니다.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통상반대. 굉장히 가격한 식입니다.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들을 격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때입니다. 병인양요 전후니까 더욱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겠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어지면서요. 자, 다음 두 번째 시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개항반대 운동이 있을 시기입니다. 개항반대 운동이 있을 시기예요. 이 개항반대 운동이 있을 시기에 당연히 개항을 할 때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로, 강화도 조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부터 체결 전후로 해서 이 개항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최익현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왜 양일체론이라는 겁니다.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말뜻은 아직 안 풀어줄 거예요. 읽고 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강화가, 강화. 강화도 그 강화 아니에요. 그들과 조약을 맺는 걸 얘기합니다. 강화가 저들의 애걸, 저들이 원해서 나온 거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게 저들 누구예요? 일본이 원한 거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원한 건 맞는데 여기서 애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이 조금 더 낮은 위치 이런 거죠. 일본이 조금 더 급한 위치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서두른다면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어, 통제할 거다. 일본이 우리를 통제할 거다. 그런 강화, 그런 조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되게 날카롭죠, 사실. 단순히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이 위정척사운동, 물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양의 세력에 대한, 일본 세력에 대한 어떤 인식 있잖아요.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것이다 라던가 이런 인식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강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여기가 오타네요. 비록이에요. 비록. 고쳐도 돼요? 저들이 비록. 저들이 비록 외인, 일본인이라고 하나, 실은 뭐랑 똑같다? 서양 오랑캐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계속 읽어볼게요.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 천주교 서적들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크리스교에서 얘기하는 천주라 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천주, 예수님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악한 학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최익현의 주장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교역을 하려고 조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일본도 서양과 교역을 하고 있고 서양의 문물이 일본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본에게 문을 여는 건 누구에게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 서양 오랑캐에게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본에게 문을 열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 거예요? 왜 서양, 아니 그러니까 왜 일본인이나 양 서양 놈이나 아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어떤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때 이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똑같은 하나의 일체다라고 하는 얘기. 이해되죠, 이제? 아,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계속 개항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마지막 시기는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화도 조약까지 체결이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다음 시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게 뭐였죠? 오늘 배웠던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그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들, 그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들,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정척사운동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기억하기 훨씬 편합니다. 자, 계기가 뭘까요?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 자체는 뭐예요? 개화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요. 핵심, 이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개화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되면서부터입니다.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되면서부터예요. 조선책략.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였죠? 이제는 완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결국 누구랑?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누굴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정척사파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야. 일본이랑 한 것도 못 막았는데 지금 서양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한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이 만 명이 함께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이런 상소도 올라오게 되고요. 이 시기에 엄청나게 이 개화 반대 운동이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토막 복습을 해보면 이 시기에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내다 보니까 조사시찰단을 몰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하겠죠.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시기니까. 그러면 이 개화 반대 운동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 황준원이 지은, 김홍집이 가져온 사사로운 책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책략 얘기하는 거죠. 조선책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어우 엄청나게 슬픈가 봐.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자, 눈물이 흐릅니다.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뭐야? 지금 조선책략에 보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뭐 딱히 우리랑 원래 상관없는 나라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박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 미국과는 연결하고, 그럼 미국은 오랑캐 아니야? 미국도 오랑캐잖아. 우리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예요? 이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게 유포가 되면서 이 위정척사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또 줬다는 거죠. 야, 진짜 서양 세력이랑도 이제 손을 잡고 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화반대 운동까지, 그래서
병인 양료를 전후로 하고 있는 통상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최초의 개항을 전후로 하고 있는 뭐? 개항 반대 운동. 특히 그때 중요한 건 최익현의 매양일체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특히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화 반대운동까지 이 영남 만인소 사건까지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위정척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냐.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 위정척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본과 서양 세력의 침략성, 그 침략성을 날카롭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간파하고 있고요. 우리 조선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조선의 자주성을 소화하자. 저들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주적인 의미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잡아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개화 반대 운동이죠. 이게 이제 1880년대 초반이죠. 그럼 결국 이 개화 반대 운동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 미국이랑 조약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없나? 그게 아니라 점차 반외세, 외국 세력들의 반대하고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1890년대가 되면 이 위정척사 계열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일본에 대해 저항하면서 의병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이 사이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무언가 경직되게 막 굳어져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이들 중에서도 개화운동에 개화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나중에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다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결국 1890년대 이후에 뭘로 이어진다? 항일 의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인식들, 이런 어떤 간파하고 있는 모습들 절대 무시할 수 없으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개화 정책의 추진에 굉장히 좀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마음 아픈 단어죠.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었고 개화정책의 내용들 특히 사절단들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에서 한편 딱 잘라서 나머지 덩어리가 뭐였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임오군란 잘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임오군란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 임오군란을 누가 개입해서 막아냈다? 누가 개입을 해서 끝을 냈죠? 임오군란을 끝을 낸 나라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 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19페이지, 학습지 19페이지가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한편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시기별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위정척사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뭔가 반대하고 있는 모습들 잘 시기별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정척사 운동들. 자, 그러면 다음 학습지 19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이겁니다. 갑신정변. 그래서 바로 갑신정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임오군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가운데에서 조선의 정치 정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지 갑신정변이란 무엇인지 갑신정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덩어리로 묶었던 학습지 17부터 19까지의 마지막 이야기 학습지 19 갑신정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